아버지, 제가 돈이 부족합니다. 생활비 100만 원만 주세요. 싫다.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왜 주니? 아버지 미워. 나 오공이에게 돈 갚아야 한단 말이야. 그럼 얼마 갚아야 되는데? 왜 그런지 제대로 말하면 쫓겨난다. 그럼 전 쫓겨나겠습니다. 안돼. 삼장, 괜찮아. 100만원 다 안 갚아도 돼. 이미 무슨 상황인지 잘 아니까. 고마워, 오공아. 50만원이라도 꼭 갚을게. 아니야, 70만원만 갚아.